엔터마다. 근데 20분 남았다. 오늘은 내도 갑니다. 12시 지나면 노채팅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유언장 같냐. 호우찌가 왕창치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넥서스 얼리고 게이트 얼리고 그냥 에? 자유분방하게 그냥 가자. 자유분방하게 아주 그냥 자유분방하게. 아 미안, 씨가 없겠구나. 한시라는 얘기구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치즈 오는 거고요. 나르 5시 먹어야지. 버려야지 이거. 어쩔 수 없어. 바로 옆에다 박았네. 달아났는데 이거? 말 바뀌어 있었어? 아, 돌아가 두 개 잃었네. 언제 바뀌어 있었냐?
뭐라도 오지 않겠나 여기? 망했네 씨. 아야 드라곤 뭐해 여기서. 가 너무 분산됐는데. 아유 나온다. 아 어떻게 막지?
우와 씨. 막았어. 나갔다는 게 어디야 이거 여러분? 끝날 것 같은 거로 막았어 일단. 막히네. 왜 이래? 뭐야 이거 언제 왔어? 아 뭐야 이거? 아씨 또 못 본 거야 이거를?
할만한 것 같진 않은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총으로 맞았다. 아 열받게 하네 이태란이. 망하네. 아, 저거 못 봐가지고 좀. 아, 왜 안 올려, 혹시?
돌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진짜 건물 더니까 이런 거 못 게임을 하더군. 진짜 이거
이걸로 한번 꼬라 박아줘야 되는데. 이노래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게임을 기대가고 씨. 얼마나 잘한다고, 씨. 또 한 판 이겨가지고 뭘 나가지고 이러고 있어. 어? 은호가 달라고 그런 거야, 도대체? 은호는요? 너요. 진짜 매너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아, 저 리콜 했어야 되는데. 아미 씨. 어? 아, 리콜을 못하네. 아, 스위치로 갈걸 그냥. 곰팡지 새끼, 너 같은 놈들은 안 돼, 임마! 어, 왜 가짜는 실력으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뭘 예전에 옥전당 해놓고. 어? 그 너네 한계야. 너의 한계야, 그게, 임마. 애자는 무슨 애자냐, 욕조를 당해놓고. 너 돈 없잖아, 임마. 애자라네, 씨. 못 끝내니까 욕전 당하잖아. 아, 네가 멀티 한 세네 개 많았으면 나갔을 수도 있지. 멀티도 없으면서 왜. 아, 이 친구 진짜 중간에 너무 화나게 하네요, 진짜. 왜 네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대체. 맞아, 이긴, 솔직히 얘기할게. 이긴 게임은 맞았어, 네가. 근데 역전 당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왜 모르니. 스타는 역전 당할 수 있어, 언제든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APM이 400이 높네, 그치. 마지막에 정신승리는 하고 싶었나보네. 나 몰래 멀티 있어. 아, 근데 어떻게 역전했냐. 아, 여기서 드라곤 두 개 죽어가지고. 이 친구가 역전당한 거는 진짜 여러가지 요소가 있기는 해요. 예. 뭐 하나도 빠뜨릴 수는 없어, 내 입장에서는. 다 그런 게 또 모여가지고 역전할 수 있었던 건데. 제가 5시 몰래 여기 일꾼 숨겨놨잖아. 5시 다시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자원 채취가 좀 괜찮았거든요. 아, 근데 이 친구가 실력은 좋아. 근데 진짜 매너가 이렇게 똥이면 너무 아쉬운 거지. 못하는 친구도 아니고 스타도 좀 많이 해본 것 같고 공부도 좀 한 것 같아요. 유튜브 보면서, 프로게이머들 거 보면서. 근데 지금 실력과 또 비례해가지고 또 매너도 있으면 멋있잖아, 여러분들. 근데 자기의 약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간 좀 좋은 실력을 너무 간과하고 있네.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네. 레더에는 사실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고 얘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뭐 이런 거 좀 매섭게 하긴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걸 진짜 내가 되게 잘 막았었는데. 여기를 거의 조금 여기 앞땡 두 개 딱 잡아버리고 뒤에 4땡은 딱 이제 공격 올 때 딱 깔끔하게 잘 먹기는 했거든, 진짜. 이거 이제 드랍신 맞아가지고 초반에 엄청 불리했었잖아요. 5시 몰래 볼 때 돌아가도 드랍시 맞아서 불리한 거로 이거 맞고 조금 만회했거든, 살짝. 근데 여기 이제 투드랍십에 4땡 걸쳐 맞아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많이 불리해지지. 근데 매순간 불리했어요. 그 처음부터 사실은 불리해서 이기기 되게 힘든 판이기는 했어요. 몰래멀티가 사실 돌아가도 더블 넥서스하고 앞마당 털렸는데 이제 몰래멀티 돌렸다고 유리해진 건 아니거든.
불리한데 이제 몰래 멀티 힘으로 역전의 이제 바탕을 좀 만드는 거거든요. 뭐 시조 일가 뭐 인구수가 사실 테란이 앞서거나 뭐 비슷하거나 그랬으니까 테란이 좋긴 좋았지 계속. 여기에 사실 프로브가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를 밀리면서 좀 불리해졌어.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됐어요. 이거 일꾼이 지금 거의 한 부대거든요. 근데 이게 살면서 나중에 여기 넥서스 짓자마자 활성화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옵저버로 여기 보고 있었잖아. 탱크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여기도 사실 한번 잘 먹었어. 잘 먹었는데 그 다음도 잘 먹긴 여기도 잘 먹었던 것 같은데. 올려가지고. 아 근데 이 친구가 공유업인데 나도 공유업 돼가지고 싸울만 했네. 아직은 방심하기엔 좀 일러. 팩토리가 많아가지고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거든. 나는 실질적으로 게이트 일곱 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인구수가 뭔가 내가 확실하게 상대에 제압할 수 있을 만큼 못 벌렸어 인구수를. 여기까지 먹었는데 아 이거 다음에 치고 나오는 거를 못 봤다. EMP 맞고 여기 밀면서 조금 가난하구나 좀 싶었거든. 벌쳐도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괜찮아질 법 했다라고 느꼈는데 인구수는 뭐 그렇게 차이는 안 나네. 아 근데 여기서 EMP를 맞은 게 너무 컸다. 이제 얼음이 그 한 방 있느냐 두 방 있느냐가 하늘과 땅 차인데 여기서 EMP가 없어. 아 저기 얼음땡이 없고 사이드스톰이 업그레이드 개발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나가지고 와 이거 두 방만 올렸으면 내가 먹는 건데 두 방을 못 올리고. 아 그리고 하이템플러가 또 여기서 잘려요 몇 개. 스톰업이 이때 됐을 거야. 이거 딱 빠지고 나서 이거 한 방 먹었으면 끝나는 거였는데 이걸 못 먹어가지고 이 친구도 이거 리플레이 100% 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졌지 하면서 봐요. 마지막에 지금 얼토당토하는 정신승리 하려고 한 거거든. 아유 EMP 잘 뿌리더라고. 아 이거 일부러 이쪽으로 빼놓은 거였는데 이거 빼기 전에 맞았네. 돈이 없어 이 친구도 멀티 이거 하나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했지 분리해도. 이게 큰 거야 여러분들. 이게 다시 돌아가잖아. 5시를 아마 진짜 얘 진짜 5시 돌아가는 거 몰랐을 거야 여러분들. 왜 아까 전에 깼으니까. 아까 전에 깨가지고 5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 여기 밀고 끝났다 생각했을 거야. 근데 나도 어떻게 이겼는지 잘 모르겠어. 뭔가 포기하지 않고 하다가 얘가 뭐 나가주세요 했을 때 아 뒷골이 땡기더라고. 나의 스포츠 정신을 너무 모욕하는 발언이었어요 여러분들. 역전이라는 거 이런 친구의 마인드면은 이 친구는 스타 잘하는 친구라 그랬잖아. 역전을 거의 안 해본 친구, 못 해본 친구일 거예요. 조금만 분리해도 나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APM 400 나오고 이렇게 잘하는 실력을 가지고 우찌 그러노. 와 씨 어떻게 이겼냐.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이거보다 처절한 도망자 토스는 없을 거야. 점병력 움직이죠. 아 이거 취소했으면 300 얼마 먹는 거 어때. 이게 테란이 이게 본진을 밀다가 시간 끌리고 그러다 보니까 멀티만 치러 다니는 건데 뭐 스타팅 쪽에 멀티를 먹었으니까 치러 가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자기는 멀티가 이제 여기는 다 먹었으니까 거기다 먹었으니까 여기 하나 돌아가는데 여기 밀리지. 아 여기 그 리콜을 한번 가려다가 아 이거를 실수를 너무 했다. 리콜을 한번 때렸어야 되는데. 아, EMP는 기가 막히게 뿌리던데.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오잖아. 아닌가? 어? 이 장면이 아니었나? 하나 더 오는데. 이게 커맨드 띄워서 온 거야 이거. EMP는 거의 뭐 프로처럼 뿌리던데. 체크하고 다 뿌리던데 이거. 아 이것도 안 맞는 줄 알았, 빗 맞는 줄 알았는데 딱 맞았네. 아 여기서 예 저의 진짜 스포츠 정신을 너무 농락하고 모욕한 바로 역전이. 아 역전 나오기 힘든 게임인 건 맞았는데 근데 저 멘트로 하여금 더 나를 불태우게 했어. 허겁지겁 막으러 오는 거 봐. 뭐 니가 유리해서 다 이긴 거 맞아? 매너 점령.
이긴 것 같아? 이러고 있어. 이겼어 임마. 근데 너 이겼어. 이긴 것 같아가 아니라 너 멀티 먹을 데가 없잖아. 커맨드도 이거 하나 있어. 이거 이따 깨지잖아. 마인드로 다 보긴 봤구나 이거. 근데 이거 EFP 떨어지잖아. 근데 리콜이 시전이 됐어요. 이거. 리콜 시전이 됐어. EFP는 맞았어도. 아니면 EFP 안 맞았네. 방어업은 안 돼 있어서 다행이잖아. S3 꽤 많았구나. 여기서 시간 벌어가지고 여기 있는 프로브가 이쪽으로 한 부대 더 오잖아. 이긴 것 같아. 지도 사실 채팅을 많이 칠 여력은 없어. 시컵시컵 했거든 중간에. 막 여기 리콜다 멀티 하나밖에 없는데. 테란도 사실 멀티 하나밖에 없을 때 불안하거든요. 이거 다섯시 멀티 이거 다 먹은 게 컸다 여러분들. 아 여기서 이거 리콜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두 방. 아 이걸 내가 고민하다가 돌아온다는 게. 아 EMP가 97이었는데 돌아오면서 100이 되네. 야 여기 지지면서 리콜 이거 때렸으면은 고민을 해가지고 이거 리콜 때렸으면은 막는건데 이거 까비다 까비. 근데 5시쪽 이제 마인이 없는 곳을 확인을 하고 옵적으로 하나 이제 확인을 해요. 이거 잡고 일꾼이 아마 37 이게 달거야. 아 저거 이제 한번 빵러쉬 오는거야 여러분들. 이거 지금 막는 것도 선택을 지금 이 친구가 못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막고 여기 다시 돌리면은 뭔가 좀 쫄리거든. 내가 5시 돌아가서 어떻게든 빨리 밀어보려고 그러는데 지심이 오지 맞죠. 지심이 맞으면서 리콜 당하지. 야 얘도 이놈 이거 당황 많이 했네. EMP 못 뿌리네 그죠. 리콜 딱 땡겨버리지. 개털 됐죠. 멀티 없으니까 돈 안 올라가죠. 애잔하게 하는데. 니가 정말 애잔하다, 애잔해. 짠하대. 정신 승리하고 싶었나봐. 대역전극. 쟤는 내가 볼 적이야. 리프라 10번을 볼 것 같아. 얘 잠 못 잡을 것 같아요. 자기 위로도 안 될 거야. 다 이긴 거 졌다 생각해가지고. 잠도 못 잘 거예요 아마. 눈 감고 해도 내가 이기는 경기인데 이걸 왜 졌지 싶었을 거야. 근데 어떻게 역전했는지 모르겠다 진짜. 와 저런 친구들은 자기가 되게 예를 들어 멋진 경기를 해도 제가 이제 스스로 좀 말아먹을 멘토로서 멋진 경기를 완전히 거지 같은 게임으로 만드는 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들.